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.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. 구독 좋아요 빨리. 와 잠깐만요, 이곳이 바로 몽골이고요. 지금 이제 게르 가기 전에 전통 가옥을 갈 건데. 잠깐 지금 봐봐. 잠깐 저 동상이에요? 한국인이 진짜 사람이 독수리예요. 독수리 사이즈 봐봐. 진짜? 대박. 저 진짜 큰데 저기. 진짜 멋있다. 제 아저씨 크기 이렇거든요. 우와. 우와. 잠깐 가까이 무서워서 가까이 못 가시는 거예요? 오, 진짜 멋있어. 우와. 우와. 지금 마리아가 시도하고 있거든요. 떴어. 와 대박. 잠깐만. 대박이야. 발을 늘리는 거 보이죠? 와, 무겁구나. 와. 해보세요. 여기에서 바로 양궁을 하는 게 있거든요. 징기스칸. 과연 마리아가 저기에 쏠 수 있을 것인지. 오, 과연. 생각보다 어려웠던 걸 국민이가 해본대. 국민이. 자, 국민 잘 당기고요. 저. 하나, 둘, 셋. 셋. 저 어디 간 거예요? 어디 간 거예요? 아빠 이렇게 해야 돼. 어떻게? 아 각도를 보고 있어가지고 이렇게. 표정만큼은 거의 프로 선수 국가대표거든요. 국가대표? 다야죠. 잠깐만, 거북이 바위에 왔다는데 제가 거북이. 몽골 오면 유명한 대왕 거북이 거북돌. 거북이 모양이잖아요. 거북이 등딱지랑 닮았네. 구민아 넌 거북이 같아? 아니. 너도 안 같지? 저희 숙소에 도착했고요. 구민이 지금 뭐 보세요? 햇빛이 동글. 햇빛이 동그랗다고? 이건 무슨 표현이? 아! 이렇게 햇빛이 진짜 동그랗네요, 진짜. 몽골 전통 가옥이고요. 안에 어떻게 생겼을지. 마리아님 문제가 있습니다. 저 위에 있는데 이 나무 데크를 직접 들고 짐을 올라가야 됩니다. 국민이가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마리아님은 이걸 끌고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길이 험난한 거. 지금 여기 같은데 약간 다리 같은데 지나야 돼. 아 느낌은 좋네. 길 느낌이 아주. 지금 우리 방이 보이거든요. 약간 글램핑 같은데? 한번 들어가 보자.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. 여기가 우리가 쓸 방입니다. 들어가 봅시다. 아니 아침에 저 햇살을 맞으면 차 한잔 할 수도 있고. 불을 한번 켜봐 주세요. 아 불이 이거고요. 여기는 침대 두 개가 있고. 어 뷰 너무 좋은데 여기? 여기 소파도 있고. 냉장고가 없어. 에어컨도 있어. 아 냉장고가 없어요? 네. 고 여기 화장실이 있어. 또 특이하게. 냉장고인가? 오 화장실 여러분 편백 냄새 나요. 깨끗한데? 여기 앉아있는 공간부터 드라이기까지 다 있습니다. 아니 전통계류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활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거의 다 있는데요? 제가 몽골까지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몽골까지 왔으니까 저의 최애 라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. 아, 캠핑 왔으면 기본이죠. 기본. 네. 지금 먹고 있거든요. 지금 몽골 현지 게르 안에서 먹는 먹사. 지금 느낌이 여기 봐봐요. 와 다평지 다평지. 제가 면치기 또 전문가거든요. 몽골에서 먹는 이 라면 맛. 이 느낌이네 이 느낌. 이 연기 보여 연기? 좀 빨리 먹어 빨리. 아 진짜 끊어도 되나요?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. 아 진짜 먹을까 말까. 역시 외국에서 먹는 라면 제일 맛있어. 난 도시락 좋아해요. 사실 라면에 먹으니까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네요. 근데 으시시한 게 있어요. 지금 일행이 총 세 팀인데 세 팀 세 방이 여기에 불이 다 꺼져 있어. 저기도 보면 지금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거든요. 약간 그래서 좀 으시시하지 않아요? 뭔가 느낌이 이런 데 처음이거든요. 막 곰이나 늑대 나타나고 왔잖아.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. 진짜 완전히 야생이잖아. 아 야생이긴 하죠. 찾아볼까? 에이 저 뭐야? 아니 그냥 뭐 사람도 잠깐만. 없는 움직이는데 저거? 뭐지? 뭐지? 올라오는데? 국민 어디가? 너 혹시 무서워서 안에 들어가는 거야? 지금 표정 봐봐 지금. 라면 들고 안에 들어가는 거야? 몽골 초원에서 푸른 늑대를 만난다. 진짜 늑대를 만날 수 있다고요? 어 잠깐만 저 늑대 아니야 늑대? 아 깜짝이야. 안녕. 저희 일행이 우리밖에 없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어 잠깐만 따라와. 거의 하얀 늑대 수준인데요? 지금 마리아님 뭘 찾았다면서요? 아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 몽골 늑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인터넷 글이 있대요. 진짜요? 몽골에 늑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어느 인터넷 글이 떠올랐다는데.
아침에 늑대 나타나면 어떡하고? 왜 무섭게 왜 그래요? 아, 자고 있는데 늑대 나타나면. 아 진짜 왜 그래요? 어디가 도망가? 집 안에 있어요 지금요. 늑대. 잠깐 늑대? 이거 물고 있잖아. 저거 늑대 강아지야? 이거 약간 긴가민가한데? 사실 제가 뒤까지 읽어보니까 늑대가 온다 했는데 다음에 알고 보니 귀여운 멍멍이였다. 아 근데 늑대처럼 생겼네 진짜. 아까 그 큰 개도 뭐 깜짝 놀랐잖아. 그러니까 다들 크게 생겨서. 아 근데 약간 여기가 진짜 야생이라 뭐가 있을지 모를 것 같아 진짜. 몽골에서는 늑대를 신성시 여기는데 몽골인들은 조상이 늑대에서 왔다고 생각을 한대요. 아 진짜 그래서 네. 공존하는 거예요? 네. 그럼 늑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? 그러니까. 공존하니까. 그러니까. 왔는데 좋은 추억 만들어줘야죠 국민이한테. 지금 저 밖에서 쉬고 있거든요. 제가 작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아, 아빠는 장난꾸러기 아빠야. 좋은 추억 만들어줄게. 나 잠깐 옆집에 좀 갔다 올게. 엄마 이거 한번. 지금 저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핸드폰하고 있거든요. 와 이거 봐봐. 달 봐봐 달. 와. 늑대 나올 것 같지 않아? 늑대 지금부터 작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군비니가 있는 위치에다가 늑대 소리 한번 늑대 인터넷에서 늑대 소리 찾고. 아 근데 지금 약간 주변이 시끄러워가지고 늑대 나 소리 났는데? 늑대 소리 났어 안 났어 그럼이? 안 났다. 났잖아. 아빠 듣고 왔어.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. 늑대 소리 어디서 난 거지? 어디서 난 거? 늑대. 뭔 소리야? 늑대. 국민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? 긴장 바짝 해가지고. 국민이 진짜 올 뻔했어. 여기 바닥에 들어가 난리였어 지금. 여기 막 밑에 숨. 늑대 없어. 사실 국민은 하에 껴안게 했어요. 다음부터 안 그럴 건가요? 국민 많이 놀랬어. 아빠는 장난꾸러기야. 이런 게 추억이에요 다 사실. 네, 저희가 첫 번째로 경험할 거 바로 마리아! 오! 마리아가 마리아를 타고 있습니다. 오 잠깐만.